네, 안녕하세요. 버펫 조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제 맘블리 운영과 그 다음에 제가 경험했던 운영 과정에서 이제 보안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맘블리 법 관련된 그런 것들 가이드, 그런 것들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 대기업하고 이제 금융권에 다니면서 이제 맘블리에 관련된 사업들을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직접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발생했던 그런 이슈들. 그래서 맘블리라는 것이 완벽하진 않다라는 것이 하나의 이제 결론이겠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맘블리 가이드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맘블리라는 것은 사실 맘을 분리한다는 소리입니다. 생긴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자꾸 이제 악성 코드나 그런 거에서 걸리니까 이게 내부망에 있는 그 오피스망에 있는 사용자들이 자꾸 이제 악성 코드가 걸리고 그 다음에 그 악성 코드가 걸린 거에 의해서 내부망들이 이제 침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꼭 뭐 악성 메일뿐만 아니고 어떤 USB나 기타 아니면은 이게 돌아다니는 그런 악성 코드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있으면 홈페이지에 이제 접근되는 그런 여러 가지 악성 코드 배포되는 그 형태들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좀 기술적인 것들은 많이 제외를 하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망을 분리하자. 이 망을 분리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업무망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망을 할 수 있는 업무망과 그다음에 인터넷망. 인터넷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업무에 필요한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조사하는 것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인터넷망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인터넷망 아니면 뭐 외부망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준은 바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그런 PC하고 그다음에 업무를 할 수 있는 PC하고 완벽하게 분류를 해서 우리가 혹시나 홈페이지나 그걸 통해 가지고 악성 코드가 걸리더라도 이쪽에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USB를 여러분들이 반입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통해서 복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한다거나 그 다음에 메일 같은 경우에도 여기 메일을 이 PC만 여기 외부에 있는 이 PC를 통해서 메일을 읽고 그 다음에 그 메일을 이쪽으로 가서 또 다시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망에 있는 이 PC는 완전히 인터넷과 차단을 해야 한다. 인터넷과 연결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제 맘블리입니다. 그래서 금융권이나 이제 공공기관부터 이제 계속 했고 이제 특히 금융권 같은 경우나 그런 데는 지금 현재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됐어요. 뭐 이렇게 나누면은 정말로 이제 안전하냐라고 하는 거는 뒤에서 좀 이야기를 해야겠지만은 우선은 안 한 것보다는 낫죠. 안 한 것보다는 낫잖아요. 완전히 인터넷을 분리했기 때문에 뭔가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우선은 안 한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이죠. 개념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맘블리 가이드를 보시면은 또 거기에 이제 맘블리를 어떻게 하냐. 맘블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물리적인 부분들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잘 안 써지는 잘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물리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물리적인 것들 그 다음에 논리적인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두 개로 나눕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 가이드 쪽에서는 이쪽에 대해서만 너무 이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체 물리라는 것이 뭐고 논리라는 것이 뭐야? 아, 물리라는 것은 실제 진짜 PC를 두 개로 놓는 거구나. 그 다음에 논리라는 것은 실제 가상망 우리가 VMware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버추얼 박스 쓰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논리망을 하는구나. 이게 여기까지밖에 이해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성도를 보더라도 이제 실질적으로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운영상의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 개념들은 뭐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구성을 할 겁니다. 예, 구성을 하는데 고려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 요거 맘블리를 이제 도입을 하려고 했을 때, 회사에 도입을 하려고 했을 때,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했어요. 예,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점 이게 커지고 커지다가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예,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실무에서 맘블리라는 것을 한번 경험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헬이 온다고 하죠. 헬입니다. 헬.
그래서 정신이 한번 나갑니다. 정신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업무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보안이라는 것이 높아지면은 업무가 굉장히 이제 불편해지는 것은 요소가 당연하듯이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지금요. 사실 이제 우리가 보안이 높아지면서도 업무가 굉장히 깔끔하게 되면은 괜찮은데 그렇지가 않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막물리라는 것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개인 PC, 그러니까 오피스죠. 우리가 개인 PC라는 것은 오피스 PC라고 합시다. 오피스요. 자, 그게 다른 거죠. 우리가 개인 PC를 사용하진 않을까요? 자, 오피스라는 것을 오피스 PC를 사용합니다. 오피스 PC를 사용하는 건데 이 오피스 PC에서 우리가 보안을 하기 위해서 실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보안 솔루션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죠. 제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한번 좀 나열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DRM이죠. DRM이라는 것도 지금 영상을 보신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학생분들이요, 특히요. 근데 DRM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문서 보안이에요, 문서 보안. 예, 문서 보안인데 그 문서 보안은 뭐냐? 여러분들이 작성한 문서를 보안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암호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농담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한국형 랜섬웨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키값들을, 예, 키값들을 반영해요. 사용자 키값들을 반영해서 누군든지 못 열게 만든 거예요. 랜섬웨어도 그렇잖아요. 누굴 못 열게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요게 DRM이라고 걸린 문서가 밖에 외부에 유출이 됐을 때 열람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외부에 유출이 돼도 괜찮아요. 외부에 나가도 괜찮지만은 이 문서는 누군가가 열려고 했을 때는 안 열리는 거죠. 키값이 없으면요. 그래서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DRM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DLP 있죠. DLP 같은 건 데이터 노출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정보가 노출이 된 것들을 방지를 하는 겁니다. 프로텍션이요. 그래서 이 주쪽에 보시면은 요거는 뭐냐면 얘하고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얘는 아예 문서를 유출되는 것들에 대해서 차단을 하는 겁니다. 유출 차단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얘는요. 외부에 못 나가게. 그래서 DRM이 걸리지 않았던, 물론 이제 행정상 DRM에 걸린 것들은 그냥 외부에 노출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정책이에요. 그분은 정책인데 이 DLP라는 것을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밖에 정보들 중요한 정보들이죠.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들 같은 경우가 밖으로 못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중간에 네트워크상에서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정보 데이터를 메일을 통해서 보낸다거나 아니면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특히 이제 웹하드 같은 경우를 통해서 뭔가 밖으로 유출하려고 했을 때 차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단한 것들은 이제 알리게 되는 거죠. 로그가 쌓이게 되는 것이고 그 로그가 쌓인 것들에 대해서는 정보보안팀 쪽이나 감사팀 쪽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알람이 뜨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개인정보 솔루션이요. 검색 솔루션, 개인정보 뭐 차단 솔루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정보 검색이에요. 이거는 주기적으로 계속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뭐 매일 한번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매일 한 번요. 정책성이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가, 개인정보들이 이제 그 안에, 문서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서에 개인정보가 있을 때 개발자들이 개인정보들을 굉장히 많은 정도로 들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테스트 정보들만 들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마케팅 하는 분들도 아니면은 이제 홍보하게 하는 분들,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아무튼 고객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팀들도 있겠죠. 예, 그런 팀들 이외에 정말 허용되지 않은 팀들 이외에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정보들이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미리 개인정보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삭제를 해둘라 아니면 어떻게 처리해둘라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검색 솔루션들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백신 같은 거 설치되어 있죠. 백신이요. 이제 오피스 PC에 그 PC에 설치된 것들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PC에 설치된 거. 네트워크 장비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네트워크 장비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이제 좀 설치됩니다. 이제 우리가 NAC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NAC 같은 건 뭐 USB 차단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뭐 네트워크 차단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음대로 USB를 쓰게 된다거나 아니면 마음대로 어떤 네트워크 무선이나 뭐 그것들은 아니면은 우리가 유선이죠. 그런 것들을 연결을 했을 때 마음대로 네트워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NAC 솔루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솔루션들이 있어요. 이거 외에도
뭐 이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들을 하나의 기획, 그 뭐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얘를 그냥 제가 솔루션 하나로 통쳐서 솔루션 A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솔루션 A라고 이게 통쳐가지고요. 예, 통쳐가지고 A입니다. 그래서 솔루션 A라는 이 통합, 예, 통합 솔루션이 이 안이 그대로 반영이 돼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망분리를 할 때, 망분리를 할 때 요것들이 그대로 이제 반영이 돼야 한다는 소리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면 망분리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오피스망에서 메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일 받은 것을 우리가 메일 받았잖아요. 메일 서버에서 메일 받았어요. 작업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문서에서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 암호가 걸리겠죠. 암호가 걸립니다. 문서 보안이 돼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나가려고 혹시나 메일로 나가려고 했을 때는 예, 유출 차단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가 있냐 없냐 검색하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악성코드가 있냐 없냐 백신에서 어느 정도 차단을 할 겁니다. 100% 차단을 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차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가 혹시나 개발자 외부에 있는 업체들이 와서 마음대로 USB를 가져와서 가져가려고 했을 때도 차단이 됩니다.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요것들을 이 그룹 A라는 요만큼이 다시 이제 망분리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복잡해진다는 거죠. 예, 복잡해집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복잡해지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A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망분리를 합니다. 망분리를 해요. 자, 망을 분리했어요. 망을 분리했습니다. 이게 두껍냐? 예, 망을 분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다가 우리가 하나의 우선은 뭐 물리망이던 논리망이던 예, 그거는 이제 망을 분리했어요. 논리하고 물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PC를 두 개를 놓는다. 그 다음에 물리 같은 경우는 PC를 하나는 인터넷망으로 쓰고 하나는 업무망으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T, 보통 IT 센터 같은 경우는 보통 물리 쪽으로 많이 이제 추천을 합니다. 물리 쪽으로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업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논리 쪽으로 이제 많이 추천을 합니다. 장단점이 서로 있고요. 그 다음 비용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부적으로 정해주시면 되는 건데, 우선은 이제 IT 센터만 좀 보도록 할게요. IT 센터는 무조건, 예, 이렇게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물리 PC망, 물리 쪽으로 저희가 진행을 한다고 합시다. 예, 물리 쪽으로 한다고 하고요. 그러면은 그룹 A, 아까 그룹 A라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요? 이게 지금 현재 이쪽이 인터넷망이고요. 인터넷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업무망입니다. 업무망으로 해서 물리 쪽으로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아까 그룹 A라고 하는 그 부분 솔루션들은 여기 있는 PC에 있는 여기 이제 설치가 기본적으로 돼야겠죠. 중요하잖아요. 예, 중요하고 똑같이 하잖아요. 예, 똑같이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기본적인 것들만 이제 설치가 돼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도 DRM을 설치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서 들어오는 거, 인터넷에서 들어오는 그 문서를 바로 암호화를 시킬 이유는 없죠. 여기는 그냥 말 그대로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서 그냥 구하는 문서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설치할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백신. 백신은 설치할 필요가 있겠죠. 아무리 뭐 조금 보호 인터넷망에 감염이 되더라도 여기는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왜냐면 여기도 인터넷망이라는 것은 그래도 망하고 분리가 됐기 때문에, 망하고 분리되어 있어도요, 오피스예요. 그래도 오피스예요. 그래도 오피스를 사용하는 PC란 말이죠. 다른 대역동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망 허용을 한다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요거를 막 밖에다가 확 내놓는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트워크를 막 밖에다가 막 던져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백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백신이 설치가 돼 있고 여기도 백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격이 두 배, 그렇죠? 물리 쪽 PC를 했을 때 백신 구입하는 가격들은 이제 두 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망분리라는 것은 개인 PC인 게 PC들을 우리가 두 개를 구입하는 거 플러스 그 안에 있는 솔루션들도 이제 구입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획을 세울 때 머리가 아프죠. 그게 예산을 가지고 이제 짜야 하는 것이고, 그 예산을 먼저 측정을 할 때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많이 해야 하는 것이고요. 중간에 또 어떤 비용들이 들어가면은 이제 개발 비용 같은 거 들어가요. 뒤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솔루션, 얘네들이 서로 이어져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관련된 이제 개발 비용들, 얘를 이제 서로 엮어야 하거든요. 예, 그런 비용들, 인건비,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책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정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시범 할 때 관련된 것들, 뭐 이렇게 업체들과 관련된 그런 비용도 추가적으로 들고, 그 다음 내부적인 인건비들도 고려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선은 합니다. 이렇게 그 비용을 이렇게 측정하면 나중에 비용이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고 측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A라는 것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A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것이 그냥 그대로 예, 대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돼요. 활동들을 하시면 된다고요. DLP나 뭐 DRM 그걸 정기적으로 예, 로고도 쌓고 이제 여러 가지들 형태 되는데, 부가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런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거를 이제 통합 로고 쪽으로, 예, 통합 로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통합 로고로 다 한쪽에다가 모아놓고 감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안 관제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보안 장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다양한 솔루션들도 다시 또 오피스 PC에 설치된 것들도 통합 로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기다가 이제 어떤 걸로 통합 로그 할 거를 뭐 ELK로 하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들 형태 오픈소스로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통합 로그 시스템 기존에 있던 거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는데, 그 활용할 때도 예, 상당히 또 고려할 것이 많죠. 왜 그러면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개발 비용도 있는 것이고, 서로 이제 그 솔루션 기르기도 어느 정도 이제 융합을 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죠. 우리가 인터넷 PC에 있는 정보들을 이쪽으로 이제 보낼 때 이 가운데 뭔가 필요하겠죠. 뭔가 필요해요. 그래서 망분리라는 것은 원래 완전히 차단된다는 개념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 USB로 그냥 옮겨요, USB. 근데 USB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요거를 하면은 얘가 차단된 게 맞냐? 좀 그렇잖아요. 왜냐면 연결이 분명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USB로 가져와서 그다음 보안 USB라고 해요. 보안 USB로 가져와서 그 보안 USB로 정보들을 가져왔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정보들이 정말 안전하냐라고 했을 때는 퀘스천이죠. 근데 분명히 가져오긴 가져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업무에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쵸, 업무에 활용을 해야 하는 거. 메일이라는 것이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연결, 분명히 업무를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넘기야 하는 겁니다. 근데 보안 USB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들어지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왜 그러냐면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정보들을 가져올 때마다 보안 USB 놓고 보안 USB 할 때마다 검토해가지고 이쪽에다가 옮기고 또 다시 여기 있는 거를 보안 USB에다가 가져갈 때는 이 솔루션들에 대한 것들도 다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쪽으로 가져오는 것이고, 물론 이제 저기 뭐 OT망 같은 경우나 그런데 뭐 이렇게 OT망의 발전소나 뭐 기타 여러들의 보안적으로 더 강화를 시키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불편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망연개망 솔루션이라는 것을 하나 이렇게 둡니다. 자, 망연개망 솔루션. 망연개망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자료들을 내부 쪽에다가 보내는 역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 있는 자료를 외부 쪽에다가 보내는 역할들을 하면서 연계망이라고 합니다. 망연계망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개발 비용이 이제 들어간 거죠, 추가적으로. 보안 USB를 하면은 보안 USB를 또 다 구입을 해야 하잖아요. 인원마다 다 구입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뭐 비용 같은 거는 측정을 하시면 되겠죠. 네, 측정하시면은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운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인터넷망에서 백신 쪽에서 이제 갔습니다.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우리가 외부에 있는 정보들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망연개망 솔루션 같은 건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악성 코드가 이제 설치가 혹시나 문서 같은 걸 다운로드 받았는데 악성 코드가 걸렸어요. 근데 이쪽에다 그냥 다이렉트로 보내가 여기다가 망연개망 솔루션을 보냈는데 여기에 악성 코드가 걸린 문서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기준하고 똑같은 거죠, 이거는요. 그저 똑같잖아요. 물론 이제 위험성은 덜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차단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이건 접근도 차단이 됐기 때문에 예전처럼 훅 들어가지는 않아요. 훅 이렇게 악성 코드가 백도어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망연개망 망 분리를 만약 기본적으로 했다면요, 그 위험성은 분명히 줄어듭니다. 그래도 혹시나 만약 랜섬웨어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틀려지는 거죠. 그렇죠? 백도어 형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차단돼요. 근데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그냥
그냥 퍼지거나 아니면 웜 형태, 우리 SMB 취약점이나 그런 것들이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퍼지는 형태의 웜 형식의 랜섬웨어가 된다면은 여기는 아작나는 거죠. 이쪽 네트워크는 다 아작나는 거죠. 예, 그럴 때 그런 위험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망령 예방 솔루션 자체에서도 악성 코드를 검사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됩니다. 뭐 클램 에이블을 사용하던 뭐 오픈 소스는요, 아니면 이제 윈도우즈 환경이라면은 똑같이 이제 뭐 안랩이나 그런 백신들을 또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일부 이제 패턴을 가지고 또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이제 검사할 때 조금 살짝 느려지는 감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 두 번째,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작성을 다 했습니다. 작성을 다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작성을 다 했기 때문에 얘를 내 외부에다가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검토받을 게 굉장히 많죠. 첫 번째, 이게 DRM이 걸려있냐. 그쵸? DRM이 걸려있냐. 그럼 DRM을 풀어서 줘야겠죠? 요거는 기존과 똑같아요. DRM하고 풀어서 준다면은 여기에 또 개인정보가 혹시 들어가 있을까? DLP로 검사를 해야겠죠. 개인정보 검색도구로 검색을 해야겠죠. 이거 똑같다고요. 예, 이거 똑같습니다. 이렇게 검사를 해서 줘야 합니다. 근데 줄 때는, 줄 때 이 일반 사용자들이 다 주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문제가 생겨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요거를 팀장님이나, 예, 부사장님이죠. 예, 팀장님이나 아니면 그 위에 예, 이제 뭐 상무급 임원분들까지는 아니고 팀장님급, 부서장님급까지 해서 중간에 결재를 받습니다. 결재를 받아요. 이런 결재를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예, 운영상, 예, 운영상, 이게 운영의 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영의 꽃이에요. 자, 이렇게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파트장까지 맡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부서장님까지 맡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바깥 팀원들이 우리 이제 문서 막 작업을 했어요. 작업을 했으니까 밖에 나가야 한다. 이 문서들 밖에 내보내야 합니다. 라고 해서 팀장님한테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승인을 받으면은 이제 망령 예방 솔루션을 이제 승인을 받는 거죠. 여기에 이런 기능들을 이제 또 같이 탑재를 합니다. 예, 승인 결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대부분 다 있고요. 보안 USB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보안 USB 같은 경우에도 하면은 내가 밖으로 저장을 하겠다라고 할 때마다 이제 결제를 받습니다. 결제를 받아요. 팀장님들 굉장히 바빠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팀장님들 굉장히 바빠집니다. 분명히 도입은 하긴 하고 이쁘게 지금 현재 설계는 해놨어요. 근데 바빠집니다. 예, 그래서 운영상에 이제 문제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버그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뭐 다양한 버그도 발생을 하고요. 요청사항도 많이 오겠죠. 어떤 요청사항이요? 팀장님한테 이제 승인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팀장님의 역할은 뭐예요? 계속 확인하고 클릭하고 개인정보가 혹시 있어? 왜 있어? 사유 보내? 다시 반려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야, 이거 이상하다. 너 왜 보내려고?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왜 보내려고 해? 다시 한번 또 물어봐야 하는 것이고요. 계속 그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이 많아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팀장님도 어떻게 짜증나죠? 예, 짜증나면은 그 아랫분들한테 이렇게 주는 거죠. 예, 권한을 이제 조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팀장님이 자리에 공석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파트장님한테 이제 넘겨준다거나 아니면 다음 있는 부장님한테 다시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팀장님 바로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서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팀장님이 없을 때 이제 부팀장님 뭐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주다 보면 또 요것도 주는 거에 대해서도 보안팀 쪽에서 또 관리를 해야겠죠. 이게 관리 포인트가 좀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가 안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막 무분별하게 또 이제 팀원들한테 이제 권한들을 계속 다 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주고 뭐뭐 할 때 얘가 자동화가 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자동화 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보안팀 운영의 그 꽃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요. 그래서 만약 요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설계를 해주지 않으면요, 정말 힘듭니다. 예,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계속 요청이 와요. 계속 전화가 오는 거죠. 우리 부서장님이 이렇게 자리가 비어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가, 아니면 뭔가 오류가 발생하는데 밖으로 못 보내고 있어요. 급한 문서인데 좀 제발 좀 외부에 좀 유출이 아니고 그 외부에 저희가 갈 수 있게 문서가 공유가 될 수 있게 어디 메일 보내야 하는데, 고객사한테 메일 보내야 하는데 너무 급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정보 솔루션이라는 파트를 맡고 있는 분들이 힘들어요. 많이 힘듭니다.
이것들을 한 번에 맡고 있으면 정말로 이제 엄청 힘든데, 정말 큰 조직 같은 경우에는 또 DRM은 DRM, DLP는 DLP,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그 다음에 아까처럼 망블리면은 크게 하나, 망블리 이렇게 따로따로 맡고 있는데, 따로 맡으면 또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죠. 그렇죠. 운영들은 분명히 다 파트별로 다 나눠져 있지만은, 이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이제, 그 관련된, 예, 관련된 인원들이, 다 또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또 물어보고, 예,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망블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보안적인 이슈들 같은 경우나 기술적인 것들은 사실 많이 해소가 됐어요. 많이 좋아졌고 자동화가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망연계망 솔루션 업체들이나 아니면 기타 뭐 보안 USB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그 시행착오들 겪으면서 계속 이제 고도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도화된 것을 다시 또 이제 새로운 그 계약된 업체나 아니면 기존 업체에 업데이트를 해서 반영을 하면서 이제 컨설팅을 해주게 되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보안팀 쪽에서도 먼저 그러한 설계나 아니면 요구사항이나 기능 같은 경우에도 미리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요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하죠. 보안적으로는요. 그래서 이러한 그 대행들, 권한 대행, 그렇죠. 줄 때, 인수인계 같은 거나 아니면 휴가 기간에 줄 때, 이제 보안팀 쪽이나 아니면은 감사팀 쪽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로그나 그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그 문제점들을 이제 하나씩 해결하는데 상당히 많은 그런 요청사항들이. 왜냐면은 우리는 IT적인 거, IT로 이제 IT 보안팀이나 그 다음에 IT 센터 분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왜냐면은 IT적으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좀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우리가 직장 다른 부서 분들은 정말 IT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다 이제 이해를 시켜주고 이제 뭔가 해결을 하나씩 해결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 만약 업무가 너무나 이제 몰리면은 정말 중요한 거에 대해서 놓칠 수가 있거든요. 실제 막 해커가 들어왔는데, 공격자가 들어왔는데 막 이렇게 내부 네트워크를 막 휘젓고 있는데 나는 이쪽에 집중이 된다. 예, 그러면 이제 뭐 사람을 더 뽑거나 뭐를 하거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좀 처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운영이죠. 다 운영의 미인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망블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이것들을 실제 뭐 좀 화면이나 좀 비슷하게 좀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요거를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나중에 이제 망블리 가이드. 예, 제가 이제 법적인 거나 그런 것도 전혀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망블리 가이드나 배포된 것들, 금융권에 관련된 것들을 쭉 자료들을 보시면은 이해가 이제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망경망 솔루션에 망블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과 그 다음에 운영상의 그런 보안 문제나 이슈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